그렇다면 최면으로 미각도 바꿀 수 있을까요? 오이를 싫어한다는 이지혜 학생. 이제 실험할 실험이니까. 그녀는 자신이 기억하는 한 오이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. 냄새 맡아봐요. 싫어요? 뭐가 싫은데? 역해요. 향이. 역해요. 아, 아, 그래요? 그러면 팩 안 해요. 그래서 오이 팩. 한 입만 깨물어봐요. 용기를 내 한 입 물어보지만 바로 뱉어냅니다. 느낌 어때요? 그냥 입에 있다는 거 자체가 싫어요. 어머니께서 주장하시길 제가 두 살 때는 오이를 빨고 살았다고 주장하시지만 그것도 주장이냐. 네, 제가 기억하는 한에는 오이를 좋아했던 적은 없어요. 이제 10분쯤 후에 이걸 이제 맛있게 먹게 된다면 어떨까요? 별로 그럴 것 같지 않아요. 아, 그럴 것 같지 않아요? 네. 제일 좋아하는 음식 뭐예요? 육회랑 곱창. 이렇게 딱 먹었을 때 약간 사르르 녹는 것 같은 사르르 느낌이 들고요. 아, 벌써 침이 나겠네. 그냥 고소하고 그, 침 나겠네. 네, 달짝지근하고 그, 거기에 이제 곱창까지 먹으면 어떻게 될까? 곱창 맛있어. 그래요. 자, 눈 감으세요. 더 어릴 때 가면은 오이를 입에 물고 빨고 무의식 속에 남아있는 싫어하는 음식을 좋아하는 음식으로 바꿔주는 것. 이것도 체면의 한 영역입니다. 오이에 대한 나쁜 기억을 좋아하는 육회나 곱창으로 바꾸도록 암시를 주는 겁니다. 오이를 처음 오이를 먹고 오이가 더 이상 오이가 아니잖아. 육회 맛이고 부드러운 맛, 고소한 맛. 자, 육회 맛으로 이제 먹어. 그녀는 과연 오이를 먹을 수 있을까요? 고소한 맛 심호흡하면서 고소한 맛 육회. 두 살 이후 처음 오이를 먹는 이지혜 학생. 친구들 역시 놀라기는 마찬가지입니다. 곱창인가? 그 냄새가 괜찮네. 뭐 괜찮아요. 남들도 다 먹는 나도 먹고. 지속적으로 암시를 반복하며 무의식 속에 맛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자리 잡도록 하는 설기면 박사. 어때요? 현지는 모르겠는데요. 많이 어렵진 않아요. 그렇죠. 자, 셋만에 눈 뜹니다. 하나, 둘, 셋. 느낌이 다를 거야 이제. 체면에서 깬 직후부터 그녀는 오이향을 맡을 수 있게 됐습니다. 아까랑은 느낌이 다르죠. 자, 그러니까 이제 맨정신에 먹어봐요. 그러면 이제. 그렇다면 체면이 깬 상태에서도 오이를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? 냄새조차 맡지 못하던 오이를 이제는 한입 베어 물더니 씹어 삼키기까지 합니다. 20년 가까이 거부감을 가졌던 음식에 대한 생각이 체면으로 인해 바뀐 겁니다. 딴 건 모르겠는데요. 오이 향이 그렇게까지 강하게 느껴지진 않아요. 그러니까 예전에는요. 만약에 냉면이 들어있으면요, 오이를 다음 부분까지 아예 다 안 먹었었거든요, 면에. 근데 그냥 지금 이렇게 먹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.